Oosh.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또 카탈로그를 꺼내서 이제 액체 내 총 부유물을 측정을 하는 MLSS 센서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요 MLSS 센서 트랜스미터는 탁도와 MLSS 센서가 이제 동시에 꼽힌다기보다 선택적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즉 기계 이제 트랜스미팅하는 기계와 센서 자체의 원리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데모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MLSS 부유물, 총 부유물에 대한 제품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리뷰를 하고, 자 제품 이제는 뭐 죄송하단 말 꺼내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또 구성품 똑같습니다. 매뉴얼, 영문 매뉴얼, 한글 매뉴얼, 이제 뒤에 설치용 블럭과 서티, 언제나 똑같이 생긴 제품과 브라켓 안 꺼낼게요. 다시 포장하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리 귀찮아도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해야겠죠. 요 수질 관련된 제품은 항상 트랜스미터와 원하시는 사양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수질 라인업 중에 최고가인 MLSS 센서를 준비를 했고요. MLS 센서의 구성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센서 전용의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고, 센서를 위한 성적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데모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제품이라 이 전용 브라켓이 이렇게 지금 꽂혀 있어요. 이 센서가 매뉴얼의 설치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꽂아가지고 측정을 하셔야 되는 환경에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유물이라는 게 이제 녹아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 종류일 텐데, 물질이라는 게 종류에 따라서 위로 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밑에 깔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깔려있는 거를 측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물속에 평균적으로 종종 떠다니는 부유물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꽂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필수사항일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옆으로 꽂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전화 문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센서도 센서고 언제나처럼 제품을 연결해보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슈미아사 제품의 모든 제품은 220V 전원은 운영되고요. 전원을 꽂고 센서를 꽂으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왜 풀려있냐? 잠시만요.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 센서가 풀려있어서 다시 좀 세팅을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가 다 꽂으시면 되고, 얘는 접지니까 그냥 220선 접지에 같이 물리셔도 돼요. 한 가지 독특한 게 독특한 게 두 가지구나. 다른 센서들은 다 이제 온도 센서 두 가닥에 신호선 두 가닥으로 나와 있는데, MLSS와 탁도 센서는 이 수질 모든 제품군 중에 유일하게 온도 센서가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네 가닥은 뭐냐면은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선 두 가닥과 센서에 통신을 하기 위한 두 가닥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센서 통신선이 RS485AB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이 센서 자체로서 포와이어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전원 공급을 해야 되고, 나름 이 안에 트랜스미터가 들어있어서 여기서 측정하고 정리된 정보를 본체인 PSS에다 옮겨주면 PSS가 또 나름대로 신호 해석을 해서 485 혹은 420mA 출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제품명도 말씀 안 드렸네요. MLSS와 탁도는 센서의 이름이고, 그리고 요 제품 그 트랜스미터는 PSS100이라는 모델입니다. 매번 똑같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는 것도 까먹게 되네요. 또 이론 설명을 먼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MLSS 센서라는 게 참 골때립니다. 그 기준값이란 게 없고 교정을 하기 위한 시약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 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편집자가 싫어하는데, 어떤 현장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물은 이미 흙탕물에 상당히 지저분한,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한 물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을 두 양동이를 떠와요. 그럼 한 양동이는 여과지에다가 일단은 부유물을 걸러내요. 그러면은 건더기만 남겠죠. 그 건더기를 오븐에 부어서 말려요. 그 다음에 별도로 약품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잘 빠개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즉, 맨 처음에 떠온 1리터 정도의 양동이에 이 가루가 몇 그램 정도 있다라는 거를 교정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채취를 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MLSS 측정에 대한 이제 자세한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게 있던 것 같아서 그 링크를 첨부하겠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에 얼만큼의 몇 리터당 몇 그램의 부유물이 있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한 동이를 똑같은 물을 더 떠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걷다가 꼽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똑같은 물인데 실제로 가루를 세보니까 리터당 몇 그램이었다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치를 교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얘는 뭐 대기 교정도 불가능하고 코러스 교정도 불가능한 종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실제 실험을 통해서 교정된 제품을 다시 그 물에다 꽂았을 때 만약에 실험 당시에 퍼갔던 물 때보다 부유물이 적다면 수치가 낮아질 것이고 더 많이 들어갔으면 높아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부피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에 녹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실물을 측정을 해야 되는 쪽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를 해왔느냐, 세팅을 하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휴, 쉽지가 않아. 지금 뭐 수돗물을 퍼오긴 한 건데 뭐 이제 비커 자체에 먼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좀 담궈서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22g 정도의 수치가 나오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간이 실험이지 이 비커의 투명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돼요. 지금 이 투명한 비커를 지나가지고 바닥에 있는 회색 물질도 이물질로 체크를 하고 나서 수치가 좀 달리 나올 수 있고 부유물이라는 게 어디에 얼마만큼 더 떠있을지 솔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담그는 높이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씩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하시는 깊이에다가 그 물을 퍼을 때의 기준값을 잡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깊게 담궜었나봐. 이 정도 떨어뜨리니까 또 금방 0이 되네요. 자, 여기서 부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체크를 할 것이냐, 여러 군데다 자문을 구했더니 결국에는 가장 많이 실험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요 규조토 가루라고 하네요. 저희 욕실 매트 앞에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 빨아들이는 친구. 그 규조토 가루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게 몇 리터 물에 몇 그램을 넣었더니 얼마만큼이 나오더라를 이제 교차 검증을 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 귀찮아서 그냥 물에다가 가루를 넣었더니 과연 이 기계가 얼만큼 수치를 보여주느냐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교반기 같은 거 있죠? 자석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런 걸 넣고 해야지 실험이 제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수질 측정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교반기까지 준비하기는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일단 좀 풀어 넣을게요. 난 이게 지금 몇 그램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물에 녹지 않는 그 어떤 종류의 부유물을 일정량 넣었고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PSS100 제품은 이 부유물의 상태를 아직 측정을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난 영상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펌프로 물을 좀 헤집어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물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좀 섞이겠죠? 이제 바닥에 쌓인 거 없이 이렇게 물을 잘 섞어주니 수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이게 지금 측정 범위가 0.01에서 2만 mg per liter로 되어 있어요. 측정 범위가.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루를 한번 더 넣어보죠. 이게 재밌네. 지금 난 이걸 몇 그램 넣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센서가 빠른 반응을 하고 트렌드 변화를 의미있게 읽어내는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루 넣자마자 수치 올라간 거 지금 보셨어요? 지금 측정 범위가 네 자릿수로 바뀌니까 자릿수도 바로바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 보셨고요.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이 펌프를 멈추면은 금방 수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금 섞어놔가지고 수치가 의외로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렌즈에 뭔가 측정 이상을 보일 만한 기포도 좀 사라지고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도 되겠죠. 그럼 이왕 준비한 거 좀 다 집어넣게 지지난번에 테스트하고 남은 식염수를 넣어서 액체를 좀 묽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2260 정도를 이제 안정된 값으로 간주를 하고 물타기를 해봅니다. 220선에도 유지되던 수치가 미량 적어지긴 하네요. 아, 미량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줄어드네요. 이제 안에 있는 부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치가 이제 조금씩 변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규조토로 정색적으로 이제 교정을 나름대로 해놓은 제품에 맹물에 담갔을 때 0인 거, 그다음 가루를 넣었을 때 폭기를 해가지고 잘 섞었을 때 수치 변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액체를 추가했을 때 변화되는 수치. 지금 이게 가루로 꼽지도 않고 좀 정상적인 방식이나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수치가 맞다 아니다를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고 또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한다, 이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유물의 정도는 그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뭐 이제 그 액체에 깨끗한 정도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유물이 필요한 액체를 취급하는 환경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여러 환경에서 사용이 되죠. 핵수 환경에서 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종류의 결국에는 이 고가의 센서는 교정하기도 기준 잡기도 매우 어렵지만 이만큼 깨끗한 물과 이물질을 넣었을 때 금방 반응을 하고 이렇게 빠른 변동폭을 보인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영상이 많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는데 애석하게도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변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실험 방법이 원래 사용 목적과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는 점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제품 라인업들이 있어가지고 올 한해는 문제없이 한 달마다 꾸준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